경성대. 조선시대 왕들은 해와 달과 다섯 봉우리의 산이 그려진 1월 5봉도를 보며 태평성대를 만들고자 다짐했고, 어떤 화가는 새로운 세상과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태평성시도를 그렸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왕과 왕비가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추는 춤이 생겼다. 바로 태평무다. 사실 왕과 왕비가 채통 없이 춤을 춘 것은 아니다. 한성준이 무당이 추었던 왕의 춤을 관찰하고 만든 것으로 나라를 뺏긴 한 춤꾼의 서름과 소망이 담겨있다. 한성준 선생님께서요, 이제 궁에 입궁하시면서 왕과 왕비가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제를 지내시는 걸 보면서 그거를 무대화시켜서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평무는 우리나라 춤 중에 가장 화려한 발동작을 가진 춤으로, 승무와 살풀이 춤을 배우고 나서야 출 수 있을 정도로 어렵고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춤꾼들의 춤이라고 한다. 장단을 얼마나 잘 타고 넘느냐에 따라서 춤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 태평무는 장단만 익히는 데에도 3개월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매 장단마다 발목을 서너 번씩 돌리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한다. 흥겨움을 표현하면서 경쾌하지만 경박하지 않게 왕비의 우아함을 지켜낸다. 왕비가 돼야지,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으로 왕비가, 나는 왕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야 해. 젖을 놀리 무겁게 해가지고 무겁게 이렇게 참작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나라의 안녕과 평안, 춤사위에 담아 기원한다.